그래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예. 착한 마음, 맑은 기, 귀한 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첫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. 너희들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라. 큰 손가락이나 작은 손가락 할 것 없이 모두 아플 것이다. 그러니까 애가 10명이라고 해서 10분의 1씩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요. 100%씩 다 줍니다, 사랑을. 그래서 1 더하기 1은 여전히 1이라고요, 그거. 애가 10명이라고 해서 10분의 1이 아니고요. 다 100% 사랑해도 그냥 100%입니다. 그래서 그 애 열 손가락 중에 하나만 물어도 다 아파, 똑같이 아파. 그 이야기인데,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다. 다 하나다.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만 아파도 내가 아파야 됩니다. 그것이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열 손가락처럼 한 손가락이 아파도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됩니다.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. 사랑. 단군 할아버지가 사랑을 강조합니다. 다 내 손가락 같은 존재인데 하나만 아파도 내가 아파야 돼.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와서 해치는 일이 없어야 집안과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. 헐뜯지 말고 해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. 우리나라는요, 이 단군 할아버지의 훈시 그대로 가면 번창을 하는데요. 이것을 어기면 망합니다. 우리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분열해서 망합니다. 내분 안에서 편갈라서 싸우다가 망합니다. 그 강력한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나요? 연개소문 아들 셋이서 싸워가지고 내분을 일으켰죠. 망했습니다. 신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? 천년의 신라가. 고려 태조 왕건하고 한판 싸워서 망했나요? 아니잖아요. 자체 분열로 그냥 해체된 거죠. 신라 국민들은 왜 망했는지 모를 거라고. 고려는 왜 망했나요? 태조 이성계 이태조하고 한판 붙었나요? 내분이 일어나면 망합니다. 네. 우리도 조선도 당파 싸움 뭐 이래로 엄청 내분을 했죠. 우리도 지금 상당히 분열하고 있잖아요. 굉장히 위험합니다. 단군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요. 서로 도와서 해치는 일이 없어야 집안과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. 너희들은 소와 말을 보라. 오히려 꼴을 나누어 먹지 않더냐. 소도 너희들은 서로 양보하여 빼앗지 말 것이며 함께 일하고 훔치지 않아야 나라와 집안이 번영하리라. 예.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 비결을, 해답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.